봐봐. 옛날에는 붙잡혀 가가지고 간첩으로 몰리고 손가락 발가락 잘리고 물고면 당하다 죽고 뭐 이런 세월도 거쳤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덜 무섭다 그랬지? 웬걸? 검찰이 정신고문하는 거잖아. 압수수색에 불러다 드리고 더 고도화된 고문을 하는 거잖아. 그것도 거짓으로 거짓 자백 받아내려고 그러고 범죄자들하고 짜고 언론으로도 죽이고 실제로 교사를 한다며 뭐 별의별 일들이 지금 더 무섭게 일어나면 무섭게 일어나지 뭐가 달라지고 더 좋아졌다. 국회가 그렇게 싸움박질을 하고 그게 이제 좀 조용해졌나 그랬더니 웬걸 한동훈 같이 저렇게 깐죽거리는 사람이 사람들 속을 뒤틀리잖아. 완전 혐오를 갖다가 극대화시키잖아. 그러면서 장제원 같은 사람도 나오고, 태영호니, 김제원, 도대체가 어떻게 이런 상황이 생기지?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이냐고? 다 국힘이지, 또. 그래서 저들은 어떻게 만들어진 인간들인가? 그게 맨날 그러잖아. 하느님의 사람과 사탄의 사람들이 다른 점은 어디에 있느냐? 뭘 보면 안다 그랬어? 하느님은 세워주신다 그랬잖아. 저쪽은 성령대회 가서 막 사람들이 성령이 내리셨다 그러고 막 푹푹 쓰러지고 그러면 그거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내가 그랬지? 왜 하느님이 멀쩡한 사람을 쓰러뜨려? 세워주시지. 그런 거에 현혹되면 큰일 난다고. 근데 이 사람들이 싸우고 분란이 있고 그런 마구잡이로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고 이런 거를 보면 뻔하잖아. 그들은 저쪽 편이구나. 하느님의 반대편이구나. 그렇게 그냥 절로 알아지잖아. 오, 저게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렇게 할수 있지? 이런 거. 그냥 보이지. 사람의 탈을 썼다. 그거는 누가? 마귀가 그렇게 지금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희망을 품고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세계 3위도 될수 있다라고 막 생각했던 3위를 찍고 적어도 1위, 2위는 힘들어도 3위는 찍고 횡보를 하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멋진 나라로 다른 제3국들의 모범이 돼서 니네들도 할수 있어. 그러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가르치고, 나눠주고, 그런 역할을 할수 있는 나라인데, 어떻게 여기에서 이렇게 꺾이냐고. 저 엉터리 대통령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그런, 한, 진짜 엉터리도 저런 엉터리가 없지. 사람한테 우리가 이렇게 휘젓겨서 끌어내려지냐고. 그런 나라가 아닌데, 우리 젊은이들이 잡아야지, 잡아내줘야지.